하나, 둘, 셋! 김규총 파이팅! 왼손은 거들 뿐! 호, 이거 대단한걸? 김기총 선수 맞죠? 경기 잘 봤습니다. 특히 마지막 슛은 정말 감명 깊었어요. 공은 강홍마가 넣었는걸요. 걔 마음에 안 들어! 팀인데 맨날 혼자 주목받잖아! 아버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슛만큼 중요한 게 어시스트거든요. 제 생각엔 자체... 역시! 우리 아들이 공 안 주면 제깟놈이 골을 어떻게 넣어? 근데 누구시죠?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실은 전부터 기총리를 눈여겨봤습니다. 아드님이 키도 훤칠하고 농구를 타고 나셨더라고요. 대학만 잘 가면 NBA도 꿈은 아니란 말입니다. 암요! 전 우리 기총이가 조단만큼 잘 돼서 운동화 브랜드 만드는 꿈을 매일 꿉니다.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잘 가야 하는데 저희가 입시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뭘 해줘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어머님께선 확실히 운이 좋으시네요. 제가 마침 낙성대학교 스카우터 부감독이거든요. 아니, 낙성대학교면 농구 쪽에서 최고 명문이잖아요. 우리 기총이 낙성대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대신 상담 중엔 전적으로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네, 믿습니다, 선생님! 아니, 감독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마침 두 분께서 해주실 일이 있긴 한데 요새 운동선수들 돈 많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상담이란 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열심히 해주고 싶잖아요. 딱히 뭘 바라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요새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총알은 빵빵합니다. 역시 아버님, 화끈하십니다. 당신, 괜찮겠어? 요새 어렵다며. 감독님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기총이를 위한 건데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기총이가 명문대 가서 백배 천배로 갚아드릴 테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염려 붙들어 매세요. 기총이 정도면 끼워넣기도 가능해요. 끼워넣기요? 강홍마 같은 선수 명문대 보내면서 기총이도 팀으로 묶어서 같이 보내는 거죠. 끼워넣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명문대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원하는 대학교 스카우터한테 용돈 좀 지어주고 스카우터 통해 만난 대학 감독들 술 한 잔씩 사주면서 인맥 쌓는 거예요. 문제는 그 스카우터를 어디 가서 찾느냐인데 이게 웬일이야? 어머님 아버님 눈앞에 있네. 오, 이런 우연이? 그럼 상담비랑 용돈이랑 다 해서 얼마 정도? 아니, 이게 뭐 얼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다익선이라고 아시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굳이 궁금해하시니까 대강 계산해보면 최소 이 정도? 아, 여보, 괜찮겠어? 여보! 여보! 자, 아버님! 이쪽으로 패스! 우리 기총이 잘 부탁합니다. 파리채 블록해! 블록해! 너는? 신감독님? 기총이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아니, 신감독님, 이건 우리 기총이 명문대 보낼 돈인데. 에이, 아버님, 누가 요새 돈으로 대학을 가요? 스카우트 금지된 지가 언젠데, 안 그래요, 구감독님? 아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저놈 말 듣지 마세요! 이분 서로 구면이신가 봐요. 네, 초등학교 때 농구부 코치셨어요. 아직도 거기 계신가? 네가 교장 선생님 앞에서 떡값 주는 바람에 잘린 지 오래다! 이 새끼가 뻔뻔하게 그딴 걸 물어! 저는 달라고 해서 드린 것 뿐인데, 그러게 언제 어디서 달라고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지. 과거의 실수일 뿐입니다. 지금은 반성하고 새 출발해서 잘나가는 명문대 스카우터라고요. 스카우트 금지됐다니까요. 감독이 선수 대학 보내는 시절 지난 지가 언젠데 요새는 대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기 위해 선발인원 방법 평가 기준까지 전부 공개한다고요. 우와, 역시 신감독님. 그럼 대학 어떻게 가요? 야, 안 바쁘냐? 나 중요한 상담 중이니까 저리 가! 아까 끼워넣기 얘기도 나오던데 저도 좀 낄게요. 괜찮죠? 그럼요. 전문가가 두 분이나 계시니 저희야 든든합니다. 구경만 할게요, 구경만. 저놈을 만나다니 운도 지질이 없지. 이렇게 된 이상 상담비라도 챙기자. 에휴, 여튼 원서는 체육특기자 지원서 가지고 한 군데만 뚫으면 되는데 이게 1인 1매 발급이라. 그거 아닌데, 요즘은 체육특기생도 1인당 최대 6회까지 수시 지원 가능해요. 마침 여기도 스시 6회집이네요. 대학 간다고 다 프로선수가 되는 게 아닌데 명문대에서 우리 기총이가 쟁쟁한 선수들이랑 경쟁이 될까요? 아, 명문대인데 간판만 있어도 되죠. 명문대 법대 출신 얼마나 좋아요. 네? 기총이는 농구할 건데 법대요? 세상 만사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낙성대 법대 김기총 얼마나 멋져요? 와, 진짜 너무 모르신다. 20년 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 동일계열 입학만 가능하고 전과도 안 돼요. 너 진짜 말하는데 자꾸 눈치 없이 끼어들래? 어릴 때부터 눈치 없는 건 여전하구나. 예전에 제가 정말 눈치 없는 아이였을까요? 뭐? 오히려 뒷돈을 요구하는 코치를 제거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을 이용하는 눈치 빠른 아이 아니었을까요? 이럴 줄 알았다! 이 새끼! 진정 되신 거죠? 그럼요. 감독님 생각보다 더 물주먹이시네. 누가 할 소리. 20살 많은 사람이랑 대등하게 싸운 주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애가 운동은 좀 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체육특기자니까 공부는 안 시켜도 될까요? 아유, 당연하죠. 체육특기자는 그저 잘 먹고 빡시게 운동해서 경기 성적만 나오면 대학 잘 가요. 옛날 얘기예요.
2020학년도부터는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생부 성적 반영되니까 내신 출결 아시죠? 신경 써야 해요. 그렇구나. 그럼 또 질문이요. 저도 질문 있어요. 아, 어머님, 아버님, 이럴 게 아니라 따로 약속을 잡으시죠. 제가 특별히 상담비 반만 받고. 잠깐, 체육특기자 대입에 대해 알고 싶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대학에선 무슨 전형으로 어떤 종목, 어떤 포지션을 몇 명 뽑는지, 어떻게 선발하는지 등 모든 대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는 코스프 체육특기자 대입 설명회에 참석해 설명도 하고 1대1 상담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모든 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코스프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 까닥까닥 몇 번만 해보시면 기총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체육특기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스카우터 같은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누구도 자녀분의 대학 진학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젠장, 저런 게 있었다니. 세상이 바뀌었다. 체육특기자 입시 문화도 바뀌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언제나 올바른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